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네, 이번 시간에 배울 표현은요, What do you do? 라는 표현입니다. What do you do? 두가 많이 반복되니까 이 발음이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What do you do? 라고 묻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직업이 뭐예요? 뭐 하는 분이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뭐 하는 분이세요? 우리말로 그 뭐 하는 분이세요의 어감을 한번 보세요. 이거 결국은 직업을 묻고 있죠. 하지만 직업이란 말을 말하지 않고 있죠, 직접적으로는. What do you do?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나요? 라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직업이 당신이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르게 어떻게 돌려서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 표현 나오면 그냥 직업을 묻는 표현입니다. What is your job? 이라고 묻기보다는 그냥 what do you do? 라고, 혹은 더 빨리 what do you do? 라고 묻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직업을 나타내는 표현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문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I teach students.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선생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동사를 현지형으로 툭 써버리면요, 그게 직업이 됩니다. 그냥 I drive a taxi. 저는 직업이 뭘까요? 저의 직업은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이 표현이 어떤 뭐 특정 상황에서 뭐 직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표현 자체가 그냥 직업으로 받아들여져요. 왜? 나는 그거 해 라고 말하면 그거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을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럴 땐 What are you doing? 을 씁니다. What do you do? 랑 다르죠. What are you doing?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고 묻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대답하는 사람도 나는 학생을 가르치는 중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I am teaching students. 저는요,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면요, 진행형을 사용해서 역시 I am driving a taxi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I am driving a taxi. 나는 운전을 하고 있어요. be plus ing, 진행형이라고 부르는 표현이죠. 자, 이 진행형 표현은 우리가 그 많이 접하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되고 익숙해지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던 What do you do? 직업이 뭡니까? I drive a taxi.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자, 요런 문형이 직업으로 쓰이는구나. 이건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 문장 더 보시죠. How much money do you have? 너 돈 얼마나 있냐? 야,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한 표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밤길 으슥한데 가다가 이런 표현을 들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너 얼마 있니? 라고 묻는 표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How much money do you have? 너는 얼마의 돈을 갖고 있니? 자, 이 문형의 기본형을 한번 볼까요? 기본형은요, Do you have money? 너 돈 있냐? 라는 표현입니다. Do you have money? 이게 훨씬 더 쉽죠, 우리에게. Do you have? 너 가지고 있니? Money? 돈 좀 있냐? 자, 그런데요, 자, 이 표현이 Do you have much money?가 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너 돈 좀 있는 건 아는데 충분한 돈이 있니? 어? 우리가 저 열차를 타고 다음 행선지로 가려면 충분한 돈이 있어야 돼. 너 충분한 돈이 있니? Do you have much money?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Do you have? 한 다음에 much money 이전에 how를 붙여봤습니다.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런 경우라면 how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어디로 이동합니까? 통째로 how much money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표현 How much money do you have? 너 돈이 얼마나 있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